책임지는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채업에서 떼인 돈 받아내기까지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전문 사채 조직 소녀시대 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분들이 뭐 사채업을 한다는 게 믿겨지질 않습니다. 뭐 태연 씨, 티파니 씨, 효연 씨 그 조직의 중간 보스급은 뭐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떼인 돈도 받아준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을 텐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물려서 진짜 잘 나왔어.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저희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루만 쉬어도 안달이 나겠네요. 네, 몸이 그치. 제가 좀 오래 쉬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뭐 태연 씨, 티파니 씨 많이 나오셨는데 어느 한 분이 담당해서 돈을 받아내나요? 항상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아홉 분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다가 가끔 거친 분들을 만나가지고 돈 받아내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위험한 일이 많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뉴스에 났는데 누가 한 명이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거 뭐 안 아프셨어요? 솔직히 지금은 잘 그렇게까지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이고. 아 시작하는 단계라 너무 긴장을 해서 뭐 아픔 따위는 안 느낀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강목으로 때린 사람한테는 뭐 사채 조직이다 보니까 복수를 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칼을 걸고 이를 갈아주는데. 역시 악명이 높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악명 높은 소녀시대파가 소녀시대파 한 사람의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공효진 씨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공효진 씨한테 아쉬워, 그 소녀시대파 여러분들도 뭐 한꺼번에 돈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뜯기고 왔다고. 그런 거는 순간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여의도에서 한때 면도칼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사채했거든요. 제가 오늘 공효진 씨한테 못 받은 돈 직접 받아드리겠습니다. 와, 저 좋아. 아, 이거 기대돼요. 아, 기다리는 거 봐. 공효진 씨죠? 그래, 이 이라니? 너 이런 거 아니냐? 야, 욕하지 말고 그 돈이나 갚어. 아, 닥쳐.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유. 아, 강대이다, 강대. 여보세요. 아, 실망했어. 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못 갚는 분들한테 돈 대신 뭐 특이하게 뭐 화장실 변기 커버를 빼앗아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뭐에 쓰십니까? 제 거실에 걸어놓으려고요. 변기 커버를 거실에 걸어놔요? 그럼 왜요? 아, 여기서 또 이상하게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취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연기 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녀시대 홍보 차원에서 그 소녀시대 줄임말 소시, 예. 그래서 몸에다가 소시지 그 문신을 새겼다고 들었습니다. 아, 진짜 새기셨어요? 말씀 들어봤자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오면은 어차피 안 믿으실 거면서 왜 물으세요? 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니면 정말 모르세요. 눈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됐습니다. 예.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전문 사채 조직 소녀시대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소녀시대한테는 돈 빌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김준호 씨였습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여자를 잘 유혹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나이트 부킹 100%, 길거리 헌팅 성공률 100%.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대시를 받고 있는 연애의 달인 신구 씨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연애의 달인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우,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 장동건 씨 닮았다고 많이 들으시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네, 목소리까지 그 비슷해, 아, 같은가 봐요. 장동건 씨가 그 얘기 들으면 뭐라 말도 못하고 좀 답답하겠는데요? 자기는 답답한 건 아니죠. 나도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하죠. 그럼 신구 씨 본인은 장동건 씨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소개팅과 미팅은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네, 수없이 했죠. 100%시네요. 지금 저쪽 스튜디오에 신봉선 씨가 나와 계신데 신봉선 씨랑 소개팅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좀 불만이에요. 불만이겠죠. 그래도 그 신봉선 씨 요즘 인기도 많고 예뻐졌는데. 형 이제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조금 전에도 녹화장 오시는 길에 또 미모의 여성 전화번호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어디가 마음에 드던가요? 근데 의상도 또 마음에 들어. 네. 그래가지고 네, 아주 훌쩍 하더라고요. 패션도 보시는군요. 아, 이번 질문은 이 시청자분들 중에 그 남성분들이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 여자 꼬실 때 그 작업 멘트는 어떤 걸 쓰십니까? 대화도 없죠, 거의. 예? 네? 욕심쟁이.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 진짜 별 말을 안 해요. 그럼 그 눈빛만으로 꼬신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건 좀 돌발 질문인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 여자 연예인들도 그렇게 신구 씨에게 대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이 딱 한 분만 선택하신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워낙 이쁜 분들이라 정하기 쉽진 않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신민아 씨가 그렇게 신구 씨를 쫓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해요. 솔직히 신민아 씨랑 사귄 적 없으세요? 그게 희미해요. 아, 스캔들 할까 봐 이미지 관리하시는군요. 그 신구 씨에겐 죄송하지만 그 신민아 씨가 워낙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저희 제작진이 지금 신민아 씨와 전화통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실직이라 하셨어. 직접 방송도 해보셨습니다. 신민아 씨, 신민아 씨, 예, 지금 신구 씨 연결됐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번을 넘게 남겼는데 왜 연락 안 해, 이 독한 자식아. 가끔 했어요. 못 헤어져. 죽어도 못 헤어져. 한 번만 만나주라. 한 번만 만나주라, 오빠야. 그 뭐라고 얘기 좀 하시죠? 안 해요. 어떻게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한데 그 신이 아세요? 왜 싫은 겁니까? 그 천방지축이고 자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아, 예, 그 신민아 씨가 감정이 너무 복받친 관계로 전화 연결을 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신민아 씨가 신구 씨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야 뭐 잠깐 네, 이런 그 분위기 있다가 이제 가라앉겠죠. 역시 오랜 노하우로 여성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군요.
연예계에서 여자 바꿔시기로 별명이 유바람으로 유명한 그 이휘재 씨가 있는데 신구 씨가 외모나 인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바람이 있는지 모르죠. 이바람 이휘재 씨보다 더 바람이 있으시다니. 그럼 앞으로 제가 신바람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런데 신구 씨가 그렇게 여자를 다 유혹하고 다니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누굴 사귑니까?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뭐 도대체 쓸모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그 다른 남자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생김새가 이러니까. 대모 안 하고 싶어도 외모를 보고 여자들이 먼저 달려드시겠죠. 예.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다음에 미팅 건수 있으면 저도 불러주세요. 2대2 동반 미팅. 내가 그 잘 안 해요, 동반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 미남, 섹시스타, 쿠킹 왕자, 퍼펙트 헌팅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신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김준호 씨의 김준호입니다. 예,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계 베테랑 형사입니다. 양희은 반장님 모셨습니다. 왠지 어울리셔. 아, 이렇게 조직폭력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양희은 반장님을 뵈니까 아우 저까지 막 떨리네요.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강력계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31년이 또 넘었어요. 이 강력계 형사로서 무서운 조직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참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죠. 뭐 내일 당장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장이 있지 않으니까. 참 많은 일을 당하셨겠어요. 남들이 안 겪는 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그 양희은 반장님의 그 싸움 실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거대 조직 남이석파, 남이석파가 그 마약 거래를 하던 장소를 덮쳤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그 싸움을 지켜봤던 그 김영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은 그 절반 정도는 바로 그 사자우인가? 예, 사자우. 사자우로 쓰러뜨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으악! 막 이렇게 가니까 기절을 했고. 와, 대단하십니다. 게다가 이 돌려차기 하나를 하는데도 이 10명 정도 이렇게 쓰러진다고 들었는데 그 돌려차기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지나가더라고요. 발차기를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이 발차기 한번 하면 다 쓰러지겠어요? 한쪽은 또 완전히 죽어있고 그랬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참 무서운 힘이다. 무섭네요. 그 조직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겠네요? 그냥 완전히 전멸 상태로 너무나 오랜 기간 있으니까 회생의 기미가 과연 있을까요? 완전히 뭐 전멸이겠군요. 사실 희망은 썩 보인다고는 생각 안 해요. 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강력계 형사 생활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참 필연 같아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양희은 반장님의 이 수사방에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분들의 어떤 환상이죠. 환상이겠죠. 이 조폭들이 양희은 반장님만 보면 벌벌 떤다고 하던데 조폭들 사이에서 뭐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까? 화곡동의 맨홀 뚜껑. 저 들은 것 같네요. 이 범인들 잡을 때 길바닥에 그 맨홀 뚜껑 빼서 이렇게 때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도 애정의 표시죠. 이 범인을 딱 잡고 나면 처음 하시는 말은 뭡니까? 뭐 보통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요? 그럼 잡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새는 너 이름 뭐야? 이거를 바뀌었어. 너 이름이 뭐야? 그 최근 양 반장님이 쫓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화곡동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있나요? 아무 그게 없어요. 뭐가요? 흔적이. 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그 얼마나 쫓아다니신 겁니까?
3년은. 와, 3년이면 정말 잘 피해 다니네요. 정말 악랄한 꽃뱀인가 봐요. 소름이 굉장히 끼쳐요. 그 인상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에는 꽃무늬, 밑에는 체크무늬. 위에는 꽃무늬, 밑에는 체크무늬. 혹시 그 손예진 씨 아닌가요? 네. 아, 그 손예진 씨라면은 저한테도 한번 그 작업을 걸었던 여잔데 그 여자하고 제가 가끔 연락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참에 전화를 해서 한번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있네요. 오빠. 어, 어디야? 어, 지금 밖에. 어, 그래. 그 저녁에 나랑 만날까? 오늘 저녁? 어,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약속? 그 누구랑 약속인데? 어, 저 친구. 친구? 내가 친구가 없는 애인데 약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기 뭐 친구랑 약속 깨고 일로 나와. 그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어떡하지? 이미 만났는데. 이미 만. 그래, 그러면은 뭐 같이 만나지 뭐. 내가 그걸로 갈게. 무슨 일인데?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저기 만나고 싶어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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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지. 그래, 친구 맞잖아, 친구. 아, 뭐 경찰에 찔렀다고 저한테 보복하고 이러면 어쩌죠? 딴청 아니, 모르는 게 어딨어요. 꼭 지켜주셔야죠. 아셨죠?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아휴, 생각을 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 경사 양희은 반장님 쑥스러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화곡동의 맨홀 뚜껑인 강력계 형사 양희은 반장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조직폭력배가 안 되길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준호쇼의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상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김준호쇼의 김준호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타가 스타로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를 지지해주는 열성적인 팬클럽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열성적인 팬클럽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 대한민국 최초로 팬클럽을 결성한 팬클럽계의 대부이시자 대한민국 전국 팬클럽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순재 씨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영광인데 또 이런 걸 만들어 오셨어요. 준호형 개그짱 바이 순재.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아, 이런 거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최초로 팬클럽을 만드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마포종점을 불렀던 은방울자매 팬클럽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팬클럽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제목이 좀 흉측해요. 아, 직접 말하기 껄끄러우신 것 같은데 그 팬클럽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아, 은방울 자매 그 쌍방울 형제. 그 쌍방울 형제가 좀 이름이 좀 그렇네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네,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 6명, 여자 3명. 9명이면 뭐 소수였네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는 그 가수 소방차, 노이즈, H.O.T. 등을 거쳐서 현재는 그 전국 팬클럽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그 팬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는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스타만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별로 터치를 안 하셨나 봐요. 왜요? 속으로 많이 반대를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그 팬클럽 몇 분이랑 어제 그 뮤직뱅크 녹화장에서
표 없이 들어가려다가 청경한테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뭐 찍소리 뭐 더 끌려달라고. 그 스타들 생일 파티 해줄 때는 그 클럽 회원들이 다 자진해서 오는 겁니까? 반 강제 차출이죠. 아 강제로 차출해. 무자비하시네요. 그 숙소 앞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있다가 스타들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로지 여기서 몰입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멋진 말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얼떨결에 한 것 같아.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다양한 팬클럽을 하시다가 핑클이 나오고 나서는 다른 클럽을 안 하시고 오직 그 핑클 팬클럽만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그럼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제가 뭐 시작한 거니까 끝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니 용돈을 탁 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죠.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핑클 팬으로서 10여 년을 지내신 거네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 핑클이 그렇게 좋으세요? 뭘 있더라도 때 되면 부모 생각하게 되고 자식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남남이 아니거든요. 아, 이제 완전히 가족처럼 느끼시는군요. 그럼 그 성유리 씨랑도 좀 친하시겠네요? 사실은 그 깊은 정은 없었습니다. 아이 왜 없겠어요. 사실 제가 그 성유리 씨 팬인데 그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한 통화만 딱. 이순재 씨 핸드폰에 그 유리 씨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유리짱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저 김수현하고요. 저 팬입니다. 이순재 씨 아시죠? 이순재 씨가 번호 알려줘가지고. 용건이 뭐죠? 아니 그냥 뭐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순재 씨 얼굴 봐서. 좋아요. 만나드리죠. 대신 5분 안에 오세요. 알겠어요? 예? 아니 5분 안에 어떻게... 아... 5분 안에 오랍니다. 이거 어떻게 가요? 인기스타라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질문을 다시 들어가봐서 앞으로 우리 팬클럽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건 뭐 소용없어요. 네. 남는 것도 없고. 정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그렇게 하셔놓고 안 하는 게 남는 거라니요. 저희 희희낙낙에서 현재 그 남희석 씨가 메인 MC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팬으로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일생에 때 하늘이 준 기회다. 그 말은 그 남희석 씨에게 저 자리가 좀 과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네. 생각.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예인들에게 수많은 팬클럽이 있는데 나는! 나는!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스타들만 모시는 토크쇼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문신 시술가 구혜선 그녀의 대표작 전격 공개. 대한민국 최고의 핫걸 이효리 온천 문신. 지하철 공익 근무를 꿈꾼 소지섭의 지하철 노선도. 그녀의 육체는 언제나 공사 중. 공사 중 문신의 김혜수. 전 세계 화이트 칼라를 향한 도발 이병헌 넥타이 문신. 사랑과 우정 사이 쌍쌍하트로 뭉친 권상우 송승헌 커플. 이제 미용실은 가라 이발소의 새 시대가 온다. 손담비 이발소 표시 등. 대한민국 문신계를 접수한 욕심쟁이 구혜선. 그녀의 감춰진 진실을 김준호 쇼가 지금 파헤칩니다. 아, 국내 최고의 문신 시술가 구혜선 씨입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보통 문신은 어디서 새겨요?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화장실에서요? 아, 어쩐지 그 화장실에서 문신을 새기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새기지. 그 정준호 씨 등에 이상한 문신이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긴 뭐가 안 나요. 그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증거자료 보여주시죠. 왜 가리고 있어? 어? 아, 네 한물 유두가. 한번 보자. 보자 이 새끼야 괜찮아. 아 나 뭐야 이 새끼야. 뭐야 저거? 저 봐요 저 봐. 에? 문신이 영수증이 뭐야 영수증이. 저거 완성하는데도 오래 걸렸겠네요. 5분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쓰려고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여자 있어! 여자 있어! 아 근데 씨. 여자 있냐고! 아니. 어. 당신이 우리 막내 문신 곧다구로 판 거야? 문신을 발로 그린 거야? 뭐야?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그렇지 않게 뭐가 그렇지 않아 진짜. 아 진정하시고요 김대희 씨. 아 아세요. 아 동생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 김대희 씨는 이 문신이 되게 멋있네요. 이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구혜산 씨가. 어 이건 제대로 해주셨네. 어 그래요? 아니 제가 좀 몸이 되니까 예 어울리는 거죠 뭐. 이야. 아니 잠깐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똥 아니야? 똥? 아! 예? 문신을 똥을 그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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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진짜. 아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유,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아, 울잖아요. 아유, 울긴 왜 울어, 이씨. 아, 녹화 중이니까 이따가 대기실에서 말씀 나누시죠, 예? 녹화 끝나고 봐. 혜선 씨, 괜찮으세요? 아, 또 금방 웃네. 아, 이 사람 그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그만해. 에? 뭘 어떻게 그 김대희 씨뿐만이 아니에요. 그 잠자는 사람 얼굴에 그 허락도 안 받고 문신을 새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기억 안 난다고 한다. 그 피해자 증거자료 보시죠. 저거 당신이 한 거잖아요. 예? 이수구 씨한테 그 당신이 했다고 말했어요? 티는 안 냈어요. 티는 안 냈고요. 아니 사람 얼굴에 저렇게 저런 문신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수구 씨가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아 그쪽 말고 있죠.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 얼굴에 이런 문신을 새기면서 어떡하는 얘기야 이거? 어떡해. 아 구현우 씨 이거 어떻게만 하지 말고 뭐라 얘기해 보세요. 그 이수구 씨 얼굴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난리치는지 아세요? 아 진짜 엄마가 보면 웃겠다. 이게 사과야 지금? 아, 어? 이게 진정, 사과야? 진정하시고요.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상황이 이게 벌써 7년 전이니까. 뭔 소리야 더 됐지. 7년 전부터 더 됐죠. 한 9년,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니 이소연 씨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아 구현 씨 그 사람 얼굴을 이따위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뭐가 기억이 안 나?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막연히 해야겠다.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웃어 지금? 웃어? 그 제정신이냐? 아, 제정신이야? 아, 방송 중이니까 좀 참으시고요. 어떡해. 아, 제가 안 그래도 이 구혜선 씨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구준표 씨, 이게 왜 이런 거죠? 머리를 좀 맞춰가지고. 머리를 맞췄어요? 나는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정신줄을 중간 중간. 머리를 맞췄고요. 아휴 씨. 아. 부현 씨, 그러면은 저렇게 이상한 낙서 같은 문신 말고 오늘 나오신 김에 저한테도 뭐 좀 이쁜 문신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되게 좋아하고요. 진짜죠? 진짜야? 아싸, 제대로 하나 걸렸어. 어? 제대로 하나 새겨주세요. 제가 지금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직접 이 촬영을 하면서 구혜선 씨한테 직접 제가 새기겠습니다. 자, 이제 옷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등에다가 이쁜 그림으로 그려주시죠. 아유, 간지래. 이 문신은 주로 어떤 걸 새겨요?
제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감정을 그려요? 와, 기대되는데요. 어, 다 됐습니까? 카메라 감독님,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클로즈업으로 딱 그림을 잡아주시죠. 자, 용 그림이에요? 어, 사자 그림? 어떤 거예요? 왜 웃어요? 아, 왜 웃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에이구야, 이 낙서한 거잖아! 야, 저놈아, 사람 몸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이게 네.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이렇게 앞에 쓰여져 있는 글귀여서. 아, 내 등이 화장실이냐고! 아니, 뭐 그림 그려다니는 낙서를 하면 어떡해, 이 사람아! 김대희 이수근 다 낙서, 나한테 낙서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쇼하고 김수영 씨 마치겠습니다! 웃어! 나와! 나와! 나와, 이 뭐야, 사람 중에! 나와! 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도 그린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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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나와! 나와!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스타들만 모시는 국내 최고의 토크쇼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청 경력 40년, 방청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혜자. 가족 오락관 녹색 어머니회 고정 15년. 그렇게 그 투명하고 공정하지? KBS 심야 토론 100주 연속 방청 출연. 전국 노래자랑 10년 연속 출장. 개소리다. 개콘 방청객 500회 연속 당첨. 피해 주지 말고 올라와. 방청객 여왕 김혜자 집중 해부. 아우, 선생님 모시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A급 연예인들은 이분 없으면 녹화를 안 뜬다고 할 정도로 리액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은 잘하지요. 아, 빈말이 아니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 제가 뭔가 할 테니까 리액션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큰 재능이에요. 그 방청객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몇 년도? 어, 저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는 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명랑운동회 같은 것도 뭐 방청객 하시고 그 또... 왜 자꾸 웃으면 복이 온다는 프로도 있었잖아요. 아, 웃으면 복이 와요. 그 MBC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쭉 하시다가 언제 또 슬쩍 KBS로 넘어오셨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 방청객이 오래되셨는데도 집에서까지 그렇게 연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당신 나 좀 웃겨봐. 응? 깔깔 웃고 싶어. 좀 웃겨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한번 줍죠. 예. 대단한 연습량이네요. 제가 들었던 선생님 일화가 있는데 그 국민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방청 갔다가 선생님 때문에 그 MC가 굴욕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대사가 많았어요, 처음에. 아, MC 멘트가 길어서 리액션 하기가 힘드셨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아, 나 죽을 것 같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요? 어, 그랬거든요. 어, 저가 쉴 만큼 쉬고 그리고 이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방청객 한 명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국내 최고의 MC와 게스트들이 녹화를 중단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작정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했는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전 출연자들과 제작진들이 방청객 한 명의 목을 매다니
굉장히 저를 이렇게 뭐랄까 보호해주고 많이 그랬어요. 하긴 뭐 방송 관계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인정하면 이번 그 대한민국 방송 대상에서 방청 공로상, 예, 방청 공로상까지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다 기립을 해서 지금 박수를 주고 계십니다. 네. 아, 오늘 뭐 의상도 너무 예쁜 거 입고 나오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방청객이 저런 공로상을 받는 것도 최초고요. 오, 네, 김희자 씨. 너무 배우들이 축하드립니다. 방청객의 기립박수를 치는 것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방청객 라이벌이 몇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아시죠? 참고로 그분들 영상 한번 보시죠. 신들린 빙의 박수 창시자 차승원. 내려찍기 박수의 달인 코난 오브라이언. 맹소적 337 박수의 기재 조커. 이분들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조금 에이 그쵸. 아, 역시 잽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지우의 개는 지우개? 아, 그냥 비교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인정. 그런데 이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방청객 김혜자가 방청객 일거리가 많아지더니 변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사실입니까? 질투심일 거예요. 아닌데. 그 게스트가 자식처럼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분위기 파악 못 하시고 막 웃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자지러져 갖고. 아, 그게 웃겨요? 감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안타까워서 오, 이런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애완견이 죽었어요. 에이? 아니, 에이가 아니고 어 해주셔야죠. 다시. 제가 애완견이 죽었어요. 에이? 아, 에이가 아니라 어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또 새롭지. 아니, 새롭게 뭐가 새로워요. 에? 그게 전국 생방송인데 그 웃음 때문에 그 방송 사고 나고 그 MC들 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 참 남 얘기하게 다시네. 그 사건 이후로 그 프로그램에서 잘린 MC하고 게스트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들 인터뷰할 정신이 아니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박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혜자 씨 때문에 MC가 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고소를 하시겠다. 이 박예진 씨는 최명길 씨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명길 씨도 같이 고소하실 겁니까? 그대로 갚아주겠어. 뼈를 깎는 고통 같은 외로움,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 숱한 밤들. 아, 예. 아, 두 분 다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 이혜영 PD에게 묻겠습니다. 이혜영 PD 같은 경우는 김혜자 씨랑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도대체 김혜자 씨가 왜 그런 겁니까?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이성이나 상식으로 난 통하지. 불은 지른 놈더러 끄라고 해야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보셨죠? 그 모두 김혜자 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분들의 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그런 말 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김혜자 씨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아니, 그러면 그 실제로 그 뭐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전력 투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김혜자 씨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 보조 MC 최명길 씨는 복수하겠대요. 나는 그거 비난 안 해요. 그 최명길 씨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난 잠깐 싸움하는 건 싫어해요. 큰 소리 내고 싸움하는 건.
아니 처음 딱 보기에는 아주 정말 훌륭한 방청객이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진짜 그 연예인들한테 뭐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지금 뭐 당장 사과 안 하면 김효정 씨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아,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면 되지. 아... 내가 기운이 없고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기운이 없어요? 연기하시는 거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럼 다음에 나오셔서 꼭 사과하세요. 아셨죠? 그는 조금... 아니 A가 아니고 다음에 나와서 사과하시라고요. 그는 조금... 아유 관둬요 관둬. 예, 오늘 김준호 쇼 대한민국 최고의 방청객 김혜자 씨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사과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조금... 하지 마시라니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을 맞추려는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의 파파라치 권상우. 그가 뜨면 모든 스타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권상우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송강호의 죽음의 질주. 러닝 셔츠 바람도 상관없다. 권상우만 아니면 어디든 좋다. 설경구 하지원. 무단 방뇨범 하정우 김윤석도 권상우 앞에서는 일단 뛰어.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카메라를 벗어날 수 없다. 권상우의 카메라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강동원도 여모양 여꼴. 와 불쌍하. 대한민국 넘버원 파파라치 권상우 그가 왔다. 최고의 파파라치 권상우 씨 나오셨습니다. 권상우 씨 그 충남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저는 상우야 형이 충남고등학교 선배야. 말 나도 되지?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냥 말 까고 이렇게.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스타들 누구누구 찍었어요? 다 했어요. 거의 다. 오. 그럼 이 웬만한 스타들의 비밀 사진은 다 있겠네요? 다 있죠. 그래서 그런지 스타들이 권상우 씨를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아니 그렇게 욕먹으시면서 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재밌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니 저게 누구야? 저 김선아 씨 아니에요? 김선아 씨 눈 봐! 아니 저 뭐야? 저 구혜선 씨? 구혜선 씨? 아니 저런 사진 어떻게 찍은 거예요? 앵글이 걸릴 수 있는 각은 다 찍는 거예요. 여자분. 완전 웃겨. 아니 얼짱 출신 구혜선 씨 얼굴이 왜 저래요? 아 웃겨서 지금 눈물 날라 그러네. 솔직히 혼자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나와요. 정말. 아, 권상우 씨도 웃겨서? 아, 진짜 재밌긴 재밌네요. 아 근데 보는 사람은 좋은데 찍히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권상우 씨의 그런 뻔뻔한 행동 때문에 구혜선 씨를 비롯해서 이 스타들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권상우 씨한테 전해달라면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같이 보시죠. 경고하는데 어? 김태희 씨네요? 예전에 나 아니야. 나 이제 무서울 것 같아. 알았어! 사람이 왜 그래? 실적 올리고 싶으면 아니 유지태 씨도 건드렸어요? 꺼져. 송혜교 씨인데? 에? 아 저거 너무하잖아. 아 못났다 진짜 반만 재수 없는 놈. 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없냐? 그 예의라는 게 없냐고 묻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휴 술하시네. 그 욕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니까. 남자니까. 지금 스타들이 권상우 씨 때문에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 봤어요. 네, 아니 저를 봤는데도 웃고 그 태도가 왜 그래요? 그 얼마나 화나는지 제대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안성기 씨 나와 있네요. 우리의 임무는 권상우의 카메라를 빼앗아 오는 것이다.
장동건 씨, 장동건 씨 팻말에 여기 써 있는 게 하와이로 가라, 하와이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 매자가 틀렸네요. 저기 지금 그래서. 어, 이준기 씨가 나와 있어요. 저 뭐예요? 일자리 구함, 시체 역할 가능, 의상 소품 직접 구입. 저 뭐예요? 저 마지막에 밥만 주세요. 아, 제작진 저거 다음 주에 할 그 자료잖아요. 이준기 씨 편에. 저걸 지금 내보내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이 남자 연예인들도 다 화가 났는데 계속 그러면은 권상우 씨는 카메라로 찍겠지만 남자 연예인들은 그 카메라로 권상우 씨를 찍어버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병폐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운동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운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스타들한테 뭐 받을 걱정은 없겠어요. 누가 싸우자고 해도. 지금 언제든지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아직 그 공개 안 한 진짜 대박 없어요? 저만 딱 보여주는 거.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타들의 그 몰래 데이트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딱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다 있죠. 뭐야 저거? 그거 뭐야? 저 언제 찍었어? 이 사람이 남의 사생활을! 상우야! 너 진짜 정신 있는 거야? 약간은 좀 제정신이 아니어야지 매력이 있다. 아니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렇지 이런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너 위아래도 없어? 정말 뭐 사실 잃을 것도 없었고.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저 사진은 사실 뭐 제가 아닙니다. 저 닮은 사진이지. 상우야, 얘기해 드려. 어? 눈동자 흔들린다. 아, 얘기하라고. 상우야, 나 중국 선배야. 상우야, 어? 너 계속 이럴 거야. 너 이제 이딴 짓 그만하라고. 아, 싫어요. 저는 올해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아, 진짜 구제 불능이네. 그 정신 없는 것 같은데 냉수 먹고 속 차리게 좀 물 좀 마셔. 어? 다 마셨어? 그게 무슨 물인지 알아? 그 파파라치 권상우에게 구혜선 씨가 준 특별한 물이지. 그게 구혜선 자기가 마셨던 물을 그대로 토해낸 물이라고 그게. 그걸 마셨어. 아, 드러워. 아유, 드러워. 아유. 아유. 이제 좀 상우 네 잘못을 알았지? 내 학교 후배니까 이쯤에서 봐주는 거야. 어? 저는 되게 감사드리죠. 예, 사랑과 정의의 김준호 씨요. 파파라치 권상우를 제가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충남고등학교 선배 김준호, 후배 권상우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상우야, 연락 좀 하고. 아, 너 그 충고 모임에 좀 나가고, 어? 그 내일 형네 집에 와서 청소 좀 해, 어? 네. 됐어? 어? 술 한잔 사줄게, 형이.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스타들만 초대하는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합니다. 시상식의 꽃, 레드카펫, 그리고 스타. 스타를 스타답게 하는 의상, 그 뒤에 숨은 진주 코디네이터. 그러나 최고의 스타들을 의상 하나로 바보 맹구를 만드는 안티코디가 존재한다. 방송가의 소문으로만 떠도는 진실, 코디가 안티. 10만 안티 팬보다 무서운 단 한 명의 안티 코디. 이하나 불쌍타. 오늘 드디어 그 안티 코디의 실체가 밝혀진다. 뉴규.
국내 최악의 안티코디 장미희. 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안티코디네이터 장미희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연예인한테는 그 이상한 옷만 입힌다더니 총장 뭐 본인은 잘 입으셨어요? 그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네, 감사한 건가요? 네. 아니, 감사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말은 그 연예인한테는 그 거지 같은 옷을 입히고 왜 혼자 좋은 옷을 입으세요? 항상 깨끗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디인데 우선은 그 연예인한테 더 깨끗한 옷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코디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코디가 장난이에요? 뭐 그런 생각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아니, 뭐 대책 없으시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연예인 몇 명 코디하신 거예요? 글쎄요, 한 1,000명 이상이었던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청객분들도 놀라시는데 1,000명이요? 그렇게 많이요? 그럼 그 코디하면서 몇 명한테 잘리셨어요? 글쎄요, 한 1,000명 이상이었던. 그럼 뭐 하는 종족 잘렸다는 얘기네요. 그게 네. 근데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 안 쓸 텐데 그동안 어떻게 그 일자리를 계속 구했죠? 운전 조심하세요. 비가 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뭐 많이 해주고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뭐 보고 싶어요 하고 하트 마트 막 해서 보내고. 그리고요? 저도 네가 보고 싶어 하고 저도 하트 보내고. 네. 아이, 정말 가증스러운 누나네. 그러다가 이 코디하게 되면은 또 옷 이상하게 입혀가지고 바보 만들고. 아, 과찬이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연예인들이 뒤에서 욕하는 거 그거 모르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죠. 에? 아니, 송영희 씨 머리에 숟가락을 꽂은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놀면 재밌어? 저 뭐야, 비아냐? 비한테 무슨 짓이야? 똑같다. 신민아 씨 뭐 저 저승사자인데? 거지 같아. 아니, 저 꽃남 이민호 씨? 어, 민망해. 시고 뭐야, 씨. 아니, 그런 바지를 입고 시상식을 갔으니 저럴 만도 하죠. 팬티마저 이 비닐이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갖다 버려! 그리고 다 잘라버려. 봐요, 봐요. 에? 저런 욕 들으니까 어때요? 저도 조금 어색하고. 네. 그럼 왜 그런 옷을 입히셨어요? 예? 아무리 안티라지만 어떻게 저런 의상을 입혀서 사람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냐고요? 아, 과찬이시고요. 철저하긴요, 뭘. 그냥 준비한 것뿐이고. 이거 보세요. 지금 칭찬한 게 아니라고요. 저 연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의상 때문에 충격받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하세요? 자긍심. 자긍심? 자긍심이요? 야, 정말 뼛속까지 안티시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코디라는 소문이 나면서 다른 팬들 시선이 곱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는 학생도 있었고. 네. 그 팬들한테 맞아 죽을 걱정은 안 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세요? 항상 마지막 라인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난 죽지 않을 거야. 뭐 지금까지 무사하신 거 보면 그런 거 같네요. 지금은 현재 그 희극 배우 그 보복절도 안영미 씨하고 항상 같이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안영미 씨 코디시죠 지금? 네. 그 안영미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영미 씨. 아, 안영미 씨, 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앉아서 앉아서 예, 대화로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안영미 씨 그 이번에 영화제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꼬라지가 왜 그래요? 코디 언니가 이태리에서 핫이슈 하는 패션이라고. 이게 이태리?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이태리 거지지 이게 어떻게. 아니, 누가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장미, 우리 코디 언니가 이태리 패션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아니, 이게 이태리 거지지 이게. 아, 장미 씨 맞아요? 글쎄요. 기억 안 나요? 이거 언니가 해준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 개인적 나이도 먹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기억하시려고 뭐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영미 씨가 장미 씨를 몰래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자, 다 같이 보시죠. 영미, 올라가 갈아입고 내려와라. 네. 영미? 네, 언니. 그 머리를 꼭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아니에요, 언니. 너는 그게 그 앞머리가 뭐니? 어디 저기 낙도에서 갓 상경한 아이처럼 억지로 귀여워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럼 그래서 한 머리가 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고속도로 저 머리 좀 숙여 주실래요? 이게 뭐 고속도로 이게 올림픽대로예요? 강변북로예요? 이게 뭐죠? 사람 머리에다 어떻게 이게 장난을 억지로 제가 강요하니까 저도 좋아요. 아, 저도 못다구로 머리를 만들어요, 여자 연예인을. 영미 씨, 아, 왜 겁먹고 그 시키는 대로 그 코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요? 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장미 씨한테 뭐 맞기라도 한 것 같은데? 장미 씨, 혹시 남들 안 볼 때 영미 씨를 정말 나쁜 여자예요? 장미 씨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영미 씨 울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에? 웃지만 말고 뭐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워낙 섹시하니까 경쟁심을 갖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가 비슷비슷해야 경쟁도 되고 뭐... 아니 근데 이 언니가 진짜 아 영미 씨 영미 씨 영미 씨 아 진짜 아 완전 어이없어 진짜. 아 진정하시고요. 예. 우선 이 푸대 옷부터 벗으세요. 뭐 냄새나는 것 같고. 예, 예, 예. 벗으세요, 벗으세요. 안에 뭐 티 입으셨죠? 네, 그럼요. 왜 우통을 벗기게 하지 그랬어? 왜 티셔츠를 입힌 거야? 아, 이제 방송에서 지금 말을 좀 가려서 하셔야죠. 방송인데 여자한테 그게 티셔츠를 벗을... 아, 얌전하신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숭을... 짰나 봐요. 아,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아, 뭐가 좋다고 자꾸 웃으세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웃는 거 보니까 뭐 혹시 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진짜 이상한 분이네. 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것도 장민 씨가 해준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어떻게 내가 방송에 지금 좋게 좋게 하고 있는데 예?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받고 이게 뭐야 이게. 예? 나 이거 몰랐다고. 내가 이게 방송 해야 되니까 이거 입고 찍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예, 이뻐요. 아, 뭘 잘했다고 웃어요? 예? 이뻐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아, 그렇지 않으세요? 뭐가 그래요? 야, 영미야, 내가 손 좀 봐줘. 장미 언니, 따라 나오세요. 어, 진짜 웬일이야. 어. 빨리 나 따라 나가세요. 저는 김준호 씨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거라도 하셔야죠. 아, 진짜. 저 끝나고 봐요. 네, 지금까지 김준호 씨, 안티코드 장미 씨 모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와요! 나와! 이 뭐야 이게? 이 도락인 거 아니야? 전 이거 줄여가지고 싸게 하려고.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의 본격 토크쇼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란 자고로 첫째, 개슴츠레 눈이 풀려있다. 둘째, 술주정을 부리다 보니 머리가 산발이다. 셋째, 비 맞은 개마냥 정신 못 차리고 길바닥에서 춤을 춘다. 언제나 이런 모습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주당 김완선. 개슴츠레 한 눈, 엉클어진 산발머리. 언제 어디서나 정신없이 춤을 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술을 좋아하고 가장 술을 잘 마시는 주당 김완선. 그녀의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늘 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몸에서 뭐 술 냄새가 진동을 하세요?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아, 술은 주로 뭐 드세요? 폭탄주를 좋아하죠. 폭탄주. 저도 좋아합니다. 그 어제도 과음했나 봐요? 제 방 2층이었는데 이렇게 걸어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요. 아, 기어서 올라갔다가 아, 김한손 씨가 기어서 올라갔으면 뭐 딴 사람들은 다 죽었겠네요? 그래요. 그 술 취하면 상태가 어때요? 좀 바보 같았고 좀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아, 그러면 뭐 별로 주사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좀 그래요. 아, 아닌데 지금 소문에는 술버릇이 굉장히 안 좋다던데. 아, 정말 다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터무니없는 얘기요. 이 며칠 전에 김한선 씨와 술 마신 사람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김한선 씨가 무슨 주사를 부렸나요? 어, 갑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막 키스. 그렇지만 날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김한선 씨가 쏜다더니 뻗어가지고 박용환 씨가 술값을 냈다면서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 왜 딴청 피우세요? 에? 이 술 잘 마시는 줄 알았는데 술버릇이 장난이 아니네. 키스하고 뭐 술값 덤탱이 씌우고.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아, 사람이다 보니까라니요. 최근에 그 집에서도 뭐 주사 부려서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 기절하고 우리 아빠 이제 호적 밖으로 가셨어. 이름 받고. 야, 술버릇이 완전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렇죠. 아, 참 기가 막히고 이랬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강호동 씨랑도 술 대작을 한 적이 있죠. 완전 애였죠. 천하의 강호동이 애요? 몇 차까지 갔었는데? 제가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뭐 10차까지 간 것 같은데 호동 씨도 계속 마셨어요? 근데 막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 막 저 혼자 마신 거예요. 빈속에. 빈속에요? 안주는 안 주던가요?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봤는데 그땐 제가 이 정신 연령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그럼 뭐 만취하면 그 정신 연령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술 먹는 것까지 좋은데 김한선 씨 잔이 비었을 때 술 안 따라준다고 강호동 씨를 막 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순순히 계속 따라줬으면 서로가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전 필름이 끊긴 상태예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닌데 웃으세요. 그 무릎으로 막 깠다고 그러던데 뭘. 좀 기억나세요? 어떻게 좀 용케 기억이 나나 봐요. 아니 무릎이 좀 아파서 제가. 아니 얼마나 니킥을 세게 때렸으면 그 사람 무릎이 아파요. 그 강호동 씨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강호동 씨 심정 한번 들어보시죠. 몸에 안 좋아. 그날 뭐 술을 많이 마신 후유증이 대단하네요. 안타까워요, 좀. 내가 진짜 떠벌려 들었네. 허랑 새끼로 켜, 허랑 새끼로 켰어.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강호동 씨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는 거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게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지. 그날은 정말 주체를 못했고요. 그냥 술이 뭐 술술 들어가시나 봐요. 예. 아, 카메라 보고 그 취한 거에 대해서 강호동 씨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이 의사표현을 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사과가 되겠어요?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셔야죠. 네, 좀 쪘죠? 네. 네. 에? 뭔 소리예요? 혹시 약간 통통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이보세요. 아, 나도 젊고 예쁠 때 결혼을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되고. 여기요. 이보세요. 아니 뜬금없이 왜 신세 한탄을 하고. 잠깐. 지금 눈이 좀 개슴치레한 걸 보니까 저기 혹시 녹화 전에 또 술 마셨어요?
자그막했습니다. 아니 방송이 있는데 지금 술 마시고 뭐 어떡해요? 지금 혹시 필름이 완전 끊긴 상태 뭐 이런 상태까지 간 거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냥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아니 뭐야 지금 술 취한 거야? 제작진 여기 술 깨는 약주 빨리 줘보세요. 예? 그런 것도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아니 음주 방송을 하면 어떡해요? 아 이거 열불나서 아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이게 뭐야? 이거 소주인데 이거 소주 물이 아니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 소주를 마시면서 방송을 한 거예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게 살았어요. 저. 아니 그렇게 살았더라도 아 이거 술 황홀을 해. 제가 술이 좀 약해가지고요. 아유 금방 취할 것 같네. 아니 사실 저도 술 좋아하지만 방송에 술 먹으면 원래 안 됩니다. 물이라고 생각하고 다 편집해 줄 거예요. 누나 왜 그래? 나도 힘들어. 김준호 씨 찍어놓고 재밌는 게 다섯 개가 방송에 못 나갔어요. 독하다고. 무지하게 재밌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 힘들게 찍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아니요. 알았어. 그럼 누나 우리 나가서 딱 한 잔만 더 해요. 나 지금 일하러 가는데 못한다. 삐집 실망이야. 지금 김준호 씨를 출연시켜서 주당 기반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짜증난 거지? 짜증 그런 거는 별로 짜증이 안 나는데. 그럼 뭔데? 뭐 내가 싫은 거야? 내 얼굴 보기가 싫은 거야 누나? 그거 보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누나 나 이러면도요 이미지 괜찮은다며요. 사람들 다 쓰레기라고 할지 몰라도 난 안티가 없어. 안티가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럼 나는 누나 이제부터 안티할 거야. 누나 바보 누나 혼자 나 홀로 뜰 앞에서 춤이나 춰라. 뭐 때려보면 어쩔 건데. 때려보면 어쩔 건데. 누나 나 때려보면 어쩔 건데. 술이 확 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약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술 좀 약해가지고요. 아, 김한선 씨 죄송합니다. 아,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잘 될 텐데. 잘 듣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잠깐 음주 방송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씨의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본격 토크쇼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지구촌 별들의 향연 칸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흑곰상, 백곰상, 잔치상 세 개의 트로피를 한꺼번에 번쩍 들어올린 세계적인 영화감독 거장 장미란. 그녀의 영화에 전 세계 영화인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칸 영화제 3관왕에 빛나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 장미란. 그녀가 김준호 쇼에 나타났다. 아우 장미란 감독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개그맨이자 연기파 배우 김준호입니다. 이 깐느 영화제에서 세 개의 상을 모두 휩쓸었는데 호명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네. 받을 줄 아셨으면서 지금 감독한 지가 지금 딱 10년 차. 10년 차요. 그럼 몇 살 때 시작하셨죠?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17살 때부터. 맞아요. 그 감독님 데뷔 때부터 천재 감독으로 소문이 자자했었죠. 지금까지 영화를 100편 정도 만드셨는데 전부 장동건, 원빈 씨를 주연으로 쓰셨어요. 이제 그 친구들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간에는 이 너무 장동건, 원빈 씨하고만 작업을 해서 장동건, 원빈, 장미란 감독님이 삼각관계가 아니냐는 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계속 따라다녀서 네. 좀 항상 기자분들한테도 말할 때도 좀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 장동건 원빈 씨가 그렇게 장 감독님하고 작업하려고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순전히 이 장동건 원빈 씨가 엉겨붙어서 그런 소문이 난 거군요. 이거 억울하시겠어요? 이제 막 혼자서 속도 상하기도 했고 좀 원망스럽기도 그때 당시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는 했는데요. 사람들이 참. 그분들이 그 장 감독님을 얼마나 쫓아다녀요? 뭐 한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7-8시간이요? 그래도 그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제 생활을 휩쓸었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칸 영화제를 찾은 장미란 감독님의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인데 아, 이 칸 영화제에서 이 팬들 때문에 들어가는데 고생 좀 하셨겠어요? 아, 이범수 씨도 이 장 감독님께 이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배우로 쓸 생각 있으세요? 키는 저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튕기시네요. 글쎄요, 가장 뭐, 많았던 500만? 500만? 아, 1000만? 1000만? 자, 영화가 시작되고 이 관객들이 지금 숨죽여 보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장미란 감독님의 예 개봉작 칸 영화제 개봉작 충청도 친구 같이 감상해 보시죠. 저기 뭐야, 나 이번 마을 청년회장에 출마하게 됐어. 너도? 거기 나도 나갔는데. 그래요? 니깐 놈이? 니깐 놈보단 낫지 뭘. 근데 네 여동생 노래 실력이 가수 뺨치더만. 대단여, 대단여. 어찌게 알았대? 저기 읍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왔더라고. 분위기 잘 살리더만. 체질이야, 체질. 화난겨? 무슨 화? 흑가일 걸 가지고 뭘. 그래요? 아니 말고. 아... 그, 저, 네가 할아버지 진짜 화가 출신이셔? 그래요. 예술가 집안 아니요. 근데 어찌 알았대야? 그래요. 그 벽에다가 뭘 바르시더라고. 시궁창 냄새가 그냥. 화난겨? 아니요. 친구끼리. 화났는지 뭘. 아니라니께. 근데 니네 이모 젊게 살더만. 원래 우리 이모가 젊게 살아. 그러니까 어제 나랑 부킹했어? 화난겨? 무슨 화? 내가 화난 사람으로 보여? 그래요? 아니 말고. 와, 니네 아버지 말이야 진짜 그 운동 잘하시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정하시잖아. 무슨 밤에 그 남의 집 담벼락을 그렇게 넘어. 화난겨? 그래, 네가 회장이여. 더러워서 물어봤다. 응? 이번 장면은 그 마을 청년 회장을 포기한 장동건이 군입대를 하면서 그 개그맨 쫄병을 만난 거죠. 야, 웃겨봐.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펄펄 눈이 내려와요. 재미없어요? 그럼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첫 번째 도둑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도둑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 도둑이 나타났어요. 네 번째 도둑이 나타났어요. 그만요. 이거 진짜 웃긴 건데! 그럼 의사왕과 삼천궁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궁녀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궁녀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 뭐야? 아,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목소리가 막 떨려. 영화 너무 좋아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준 것 같습니다. 브라보! 원더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배우들 반응이 대단합니다. 특히 저 외국 관객들의 그 기립박수가 아주 감격스러운데요. 저 영어로 칭찬하는 소리가 다 들리던가요? 예, 귀엔 다 들어옵니다. 아, 잉글리시를 좀 하시나 봐요. 정말 모든 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명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기 저도 나름대로 연기력을 좀 인정받는 배우인데 다음 작품에 저를 배우로 한번 써보시는 게 자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요? 제가 배우로서 어때서요? 저 무슨 저 어렸을 때 오렌지 나라의 욕망 그 소비아 주연의 그 영화도 찍었고 예? 드라마 에어시티 뉴아트 예? 배우로서 제가 어때서요? 키는 저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 키는 개그맨 김병만도 영화를 찍는데 그 키높이 깔짱 신으면 돼요. 근데 내가 172인데 이 정도면 이 개그맨 중에 모델키예요. 모델키. 어떻게 한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한번 찍어보시면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역시 거장이라 콧대가 좀 높으시네요. 김진호 씨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